친구들 안녕! 오늘 밍밍이랑 함께할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.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. 아멘! 한 번 더!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.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. 아멘! 친구들,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로 성장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. 내일 또 만나. 안녕!